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텐데 거의 2년 만에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돌아온 거라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들이 좀 이 축구화 색깔도 조금은 유의해서 좀 신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좋았고요. 자,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여민지. 자, 서지현이 왼쪽으로 빼줬고요. 다시 넣어줍니다. 수비 커팅. 원정에서 강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원정 전승입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대 패스 올려줬고요. 자, 올라갔어요. 자, 들어갔어. 야, 이런 시간에 바로 앞서 나가네. 원정팀 경주한 수원. 아하, 지금 네, 세트 플레이에서 지금 여민지 선수의 골로 보이고요. 네, 여민지 네. 선수가 이번에 머리로 장식했습니다. 네, 여민지 선수 최근에 폼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바로 득점 포인트를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종의 역습 기회 이번에도 자, 자신 있게 한번 해 봐야죠. 네. 네. 자, 잘 찔렀어요. 네. 아하. 자, 김도현 골키퍼가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와줬어요. 많은 경기를 소화함에 따라서 송주희 감독이 조금 공격적인 오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네요. 네. 네. 거의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고요. 자, 우첸드 막혔. 우첸드! 아하! 역금을! 아, 주발이 아니었어요. 네, 우첸드 선수는 왼발잡이죠. 그렇죠. 네. 자, 박현 선수가 이 아지랑이 속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가까운 쪽으로 왔고요. 우첸도 들어왔어요. 드디어 우첸도가 터뜨렸습니다. 이대요. 드디어 활짝 웃는 우첸도네요. 네. 아,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네, 터치 좋았습니다. 나희예요. 나희. 두 명 앞에서 아, 좋아요. 밀어줬고 자, 들어갔어요. 사지현 선수가 방향을 살짝 돌려놨군요. 네, 어우 지금 잘 뒷발로 돌려놨어요. 자, 경주의 선수들은 말 그대로 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도 압박 좋았고요. 강유미 제쳐냈습니다. 자, 비어있고 자, 한 골 더 추가는 우첸두. 네, 우첸두 선수가 또 추가 골을 득점을 합니다. 네. 세진을 뚫기 자, 지금은 또 정갈이에요. 또 정갈이에요. 정갈 그대로 슛. 네, 투바운드 되면서 지금은 김도현이 잘 잡아냈습니다. 아, 루카쿠 네. 선수라고 표현했군요. 아, 지금도 기회입니다. 나희. 자, 우첸드 쪽 봐야죠. 자, 잘 넣었어요. 헤트트릭이냐? 헤트트릭이냐? 오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앞서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잘 넣었어요. 자, 강유미 쪽 있네요. 발 빠릅니다. 강유미. 세쳐냈고. 자, 지금 우첸드. 알았어요. 자, 원투 노려봤는데요. 아, 지금 우첸드 쪽. 네, 우첸드. 네. 또 우첸드 했어요. 네. 지금 나이 좋아요. 성큼성큼 나희. 자, 잘 열었어요. 아, 좋아요. 자, 지금 들어갑니다. 나희. 강유미. 발전 좋죠. 자, 우첸드 쪽이네요. 우첸드. 정말로 우첸드 그렇죠. 아, 오늘 해트트릭은 쉽지 않네요. 네. 자, 오늘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지현 선수를 빼주고요. 강태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강태경. 자, 기회입니다. 넣어줬고. 자, 주고 들어가네요. 강태경 터닝 슛!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골도 넣어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게 돌아서 지금 터닝 슛을 이뤘는데 강태경 선수 네, 들어가자마자 지금 원더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킥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손윤희가 잘 뛰어줬습니다. 사쿠 헤더. 지금 기회예요. 그대로 슛!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강유미 직접 마무리합니다. 자, 마가이아와 전가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이아가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신나 짧게 합니다. 서아리에요. 자, 서아리 그대로 슈팅! 꼭 골대! 핵심입니다. 나이 좋아요. 좋아요. 자, 성큼성큼 1대 자, 나이, 이번에는 나이! 골대! 이게 골대를 맞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 스포츠 토토와 경주한 손의 12라운드 경기에서는 원정팀 경주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